짧은 시간 동안 최소한의 통증으로 최소한의 그 과정을 거쳐서 양쪽이 약간 서로 보완적인 좀 측면이 있어서 둘 다 좋은데 가짜 머리카락 훨씬 낫잖아요. 모발이식의 좋은 케이스는 주로 앞쪽에 집중된 경우 헤어라인 교정이라든지 여성 헤어라인 교정도 주제 이제 반영구라든지 문신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전 모발이식이 좋은 것 같아요. 그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입체감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두피문신으로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모발 자체가 많이 얇아서 두피가 좀 비쳐 보이는 경우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모발이 얇아서 두피가 좀 비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최소한의 통증으로 최소한의 그 과정을 거쳐서 좋은 효과를 보기 괜찮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. 모발이식 장점은 일단 진짜 머리카락이라는 게 장점이에요. S&P하고 비교했을 때 S&P는 어쨌든 머리카락은 아니잖아요. 이게 자연스럽죠. 머리카락이니까. S&P는 머리 속을 했을 때 어두워 보여서 착시 효과를 머리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만졌을 때나 스타일을 할 때 우리가 볼륨감을 줄 수는 없거든요. S&P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시술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시술 자체 시간도 짧지만 시술하자마자 나타나고 한 2주 정도 지난 사이에 예를 들어 점 크기가 좀 변화하면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최종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.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통증 자체도 지금 레이저 S&P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혀 마취근도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일단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가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발이식이 그래도 가짜 머리카락보다 훨씬 낫잖아요. 가짜보다 나. 사실은 이제 딱 둘 다 하시면 좋아요. 둘 다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양쪽이 약간 서로 보완적인 좀 측면이 있어서 둘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M자 앞머리 탈모 그리고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 볼륨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모발이식 쪽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확대를 했는데 모발은 굉장히 빽빽하지만 아주 얇아서 비쳐 보이는 경우 이 부분에 점을 찍으면 이 모발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명암을 더 더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두피문신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이제 이식을 하고 싶은데 채취를 할 수 있는 모발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머리 스타일을 고수해 오셨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지만 헤어라인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분을 보강하고 싶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도 두피문신이 좋은 것 같습니다.